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툴즈라든지 아니면 큐베이스 등을 이용해서 녹음 작업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때 얼마만한 버퍼 사이즈가 과연 필요할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 실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있는 그 버퍼 사이즈를 조절을 하면요,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오디오 버퍼 사이즈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유리하다고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정도의 버퍼 사이즈가 내가 갖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PC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그 PC의 어떤 사양,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종류, 내가 녹음하고자 하는 채널의 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오디오 프리시즌에서 나온 이게 이렇게 생긴 APX 플렉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거는 동글키고요. 이 동글키가만에 있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녹음 장비에서 최적화된 버퍼 사이즈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녹음을 할 때 아니면 공연을 할 때 내가 최적의 버퍼 사이즈를 설정을 해서 고음질 녹음 그리고 방송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APS는 원래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제 장비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어떤 동글 타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독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연간 한 150만원 정도면 AP 장비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프리시즌에서 이렇게 그 지정을 해준 제일 좋다고 남대로 추천을 해준 아르미사에 있는 UCX2 믹서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UCX2 오디오 믹서를 이용을 해서 최적의 어떤 그 버퍼 사이즈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환경인데요, 자기가 쓰고자 하는 이제 뭐 노트북이든 PC가 구성이 되고요, 그게 이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그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PC에 꽂히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APX500 플렉스 키, 그 다음에 RME Fireface UCX2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했고요, 윈도우 PC에다가 AP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있는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고 나면 그 RME사에서는 토탈믹스라는 이게 믹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설치하시고 나면요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요, 토탈믹스 FX를 실행한 다음에 옵션 창에 들어가면 오퍼레이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모드에서 보면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모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 소위 말해서 라우팅 이외에 다른 모든 기능들을 다 꺼서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본 측정을 할 때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모드로 변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대한으로 좀 그 고속의 환경에서 그 드롭아웃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이제 아날로그의 모든 채널 그리고 디지털 채널까지 또 전부 다 루프백을 시켜서 최대한 고속으로 총 한 8트랙 정도가 이렇게 동시에 루프백 모드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는 아날로그 6트랙에다가 이제 디지털 ASBU 2트랙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날로그도 바로 루프백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이렇게 전송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어떻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도 8트랙이 인아웃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한번 드롭아웃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렇게 이제 환경을 꾸몄고요. 세 번째는
AP 소프트웨어 내에서 아시오 드라이브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시오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오디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입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AP 내에서 이제 그 아웃풋 컨피규레이션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아시오 커넥터 방식을 아시오로 바꾸고요. 아시오 드라이브에서 보면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그 커넥션을 본다고 하면 아날로그 6개, 8개를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이 2개, AS/EBU 단자 2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오토 맵 채널을 이렇게 해제를 시키고 그 ASLR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채워넣는 걸로 해서 아웃풋과 인풋 채널 동시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퍼 사이즈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버퍼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실험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측정 환경이 모두 이제 완료가 되면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PC에 있는 시그널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USB 케이블을 통해서 갔다가 거기서 루프백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PC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분석이 될 건데요. 동시에 8 채널이 입출력이 동시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제 전송이 100% 완벽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를 APS는 측정하는 항목 중에서 디지털 에러 레이트라고 디지털이 100% 전송이 되고 에러가 없다고 하면 0% 에러가 나오겠죠.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에러 레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본 결과에서 좀 놀라운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AP 모니터 기능을 끄고 켰을 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그 AP에 있는 모니터 기능을 끈 상태로 순수하게 이제 입출력 상태에서 그 비트 에러가 생기는 것에서 보는 것만 측정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192 샘플에 대한 버퍼량을 지정했을 때, 그 다음에는 256 샘플을 지정했을 때, 그 다음에 384를 지정했을 때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드롭아웃이 생기는 건데요. 이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요. 지금 20초까지 정도까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에러 레이트인데 이 퍼센테이지로 나와가지고 있죠. 이 제로가 이제 에러가 생겼을 때 퍽퍽 튀는 겁니다. 384 정도로 했을 때 연두색인데요. 처음에 한번 튀었다가 쭉 거기에서 한번 튀고 여기서 한번 튀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 정도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사실 사람이 청감적으로 느끼기는 좀 어려운데 256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게 빨간색인데요. 이렇게 툭 튀고 하는 거에서 좀 더 버퍼량이 줄어드니까 좀 더 많이 튀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192대 같은 경우는 겁나게 이렇게 많이 툭툭툭툭 이렇게 생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1초에 20번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원시적으로 볼 게 아니고 실제로 몇 개 샘플이 이렇게 나갔는지를 보는 아주 신박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적해서 보는 기능인데요. 이게 가로축은 똑같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에러의 개수입니다. 이게 2.5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이중 된다고 하면 한 2500개 정도의 비트가 에러가 생겼다. 언제 생겼냐 쭉 따라가 보니까 14초 정도 되면 얘는 2500개의 비트가 날아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384 그 버퍼 정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거의 안 생기고 있다가 이게 툭 칠 때 여기서 튀었다가 이게 수평으로 갈 때는 안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13초나 14초 사이에 이렇게 에러가 생겨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13초에 툭 튀면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6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5에서 6초 사이에 튀고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올라갈 때가 바로 이렇게 비트 에러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제 192개라니까 끊임없이 비트 에러가 생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AP 모니터 기능을 이제 키면요, 소위 말해서 이제 CPU가 좀 더 연산을 좀 더 뭐 어떻게 뭐 사용하게 되겠죠. 그쵸? 아마 이런 상태가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녹음을 할 때 더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이 되겠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 모니터링을 킨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384인데요. 이게 384가 이제 모니터링을 켰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나온 게 지금은 이렇게 이 똥색이라 그래야 되나 누리끼리한 색깔일 텐데 훨씬 더 이렇게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48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커지고요. 4096 같은 게 또 없어지죠.
이게 이제 깨지는 것들은 내가 얼마만큼의 채널 수를 사용을 하느냐, PC라든지 그 노트북의 사양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텐데요. 이렇게 실제로 측정을 해서 이제 현재 제가 RME UCX2를 사용을 하고 노트북을 사용해서 8채널을 녹음할 때 경우에는 최소 4096 정도 샘플이 있어줘야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로 내가 DAW로 가지고 녹음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게 모니터링을 켰다고 이렇게 가정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각자의 컴퓨터에 맞게끔 자기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끔 녹음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연하실 때 정도 체크를 해줘야 아 이게 내가 깔끔한 녹음 전혀 에러가 없는 녹음이 되면 알 수 있지. 그냥 이 여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주는 기본적인 뭐 예를 들면 여기서 256을 주니까 256 샘플을 쓴다든지 512 이렇게 한 푸 이렇게 쓰면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디오 프리시넷에서 협찬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또 이 동글 이걸 받게 됐는데요. 이게 뭐 연간 150만 정도 한다고 하니까 한 1년 정도 한번 구독해서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내 녹음 환경 아니면 내 공연 환경에 실제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제대로 맞는지 지금 제가 설명해 준 대로만 쭉 설정을 해서 한번 보시면 고품질의 녹음이 됐다든지 아주 문제없는 공연이 될 수 있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